장전 더더더더더더 쏟아지는 질문 폭격에 핫한 인물이 직접 대답해드립니다. 뜨거운 인터뷰 줄여서 뜨터뷰. 지난주 목요일 남자가 여자에게 사탕 주는 날이었죠. 이분도 발렌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를 챙기는지 궁금합니다. 직접 물어보죠. 개그맨 박희순 씨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말보다 월요일이 행복한 남자 개그맨 박희순입니다. 아, 먼데이가 썬데이죠. 네. 예, 예. 그 빅하우스 이유는 뭘까요? 아, 항상 이렇게 외출을 하고 좋은 날씨에 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다는 네, 이 예. 시간 너무 좋습니다. 사람이라면 다 인지하는데 일주일이 며칠이죠? 일주일이 7일이죠. 예, 7일인데 네. 딱 하루 일합니까? 네.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아리스값하고 네. 한정값은 어떻게 해요? 일단 여기에서 냅니다. 네. 네. 쪼개 쓰는구나. 뜨 형이 챙겨주십니다. 어떻게 저 뭐 네. 휴가 뭐 사탕은 딜리버리 했어요. 화이트데이 네네. 3월 14일이었죠. 저희 그 초등학교 모임이 있는데 네네. 거기 총무가 저희 9명 모임이 있는데 네네. 총무가 부인에게 아내에게 그 초콜릿을 보내드렸습니다. 아 초콜릿이요? 네, 그쪽에서. 예. 네. 그쪽에서. 예, 그쪽 보내주셔가지고요. 네네. 예, 제가 특별히 뭐 신경 쓸 건 없었고. 네. 그랬습니다. 네. 그래도 뭐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네. 일단 뭐 챙기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결혼 기념일부터 해가지고. 네네. 네. 그다음에 생일 꼭 챙겨야 되고요. 어허. 그다음에 혼인 신고한 날도 챙겨야 되고요. 혼인 신고한 날도 챙겨요? 네네네. 그렇구나. 네. 그렇다면은 뭐 화이트데이, 그다음에 빼빼로데이 이런 게 있는데, 그다음에 삼삼데이도 챙기거든요. 와. 삼겹살 먹는 날. 네. 그렇다면 우리 삶이 너무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하나 정도는 가볍게 이렇게 가도. 그래요. 하여튼간 뭐 저 일주일 동안 뭐 막대결에 불 받고 오늘의 네. 스페셜 게스트 소개 좀 해주죠. 박희순 씨. 네. 89년 형사 기동대 순경 공채로 시작해서 강력반 형사 4년. 야. 과학 수사 요원으로 7년간 근무하고요. 수사와 현장 감식의 탁월한 능력을 뽐내면서 대한민국 1호 프로파일러로 활약하셨고요. 현재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원 겸임 교수이자 최근에 개그맨 송은희 대표의 소속사에 들어가면서 방송부터 특강까지 쉴 틈 없이 바쁜 분이죠. 프로파일러 권일용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권일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저도 일단 너무너무 좀 뭐 신기한 게 있죠. 그 딴 게 아니고 이제 TV에서 많이 뵀는데 네. 직접 이렇게 용암 네. 뵙는 건 저도 상렬이도 처음이거든요. 네네. 예예. 예. 네, 저도 두 분 굉장히 그 평소에 팬인데 네네. 이렇게 뵈니까 만만하네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좋아요. 예, 교수님 예. 진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경계 대상이 아닌 거죠. 예, 그렇지. 편하게 네네.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한 게 얘네 불편해. 이거면 우리 그 권 교수님 입장에선 은팔찌를 채워야 되나 이런 애들이거든. 그렇죠. 네. 오늘 소개를 들으면 아시겠지만 강력반 형사와 과학수사요원을 거친 국내 1호 프로파일러잖아요. 네. 일단 저도 그 여쭤보고 싶은 게 프로파일러 이야기 네. 많이 들었거든요. 구체적으로 뭐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아주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네. 프로필을 하는 사람입니다. 프로필. 그래서 프로파일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프로필을 네. 하는 사람이 프로파일러인데 네네. 어떤 프로필을 하냐면 범죄 현장에 예. 나가서 범죄자가 저지른 행동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 행동을 쭉 분석을 해보면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다 라고 하는 범죄자의 유형을 분석하는 사람들이 프로파일러입니다. 아니 그럼 그 유형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네. 뭐 박희수는 이렇게 움직일 거다. 지상렬은 네. 이렇게 움직일 거다. 그런 그 행동 버전이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그 추측을 했을 때 한 몇 퍼센트 정도나 거의 이렇게 흡사하게 맞아요? 네, 이게 사실 퍼센트로 따지는 건 아니고 네네. 그 범죄의 목표와 동기가 있잖아요. 네네. 이 동기를 찾는 것이 목적입니다. 애초에. 그러니까 네. 범죄자를 프로필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동기를 찾는 거예요. 네네. 예를 들면 범죄 현장에 가보면 우리가 이 사람이 앉아 있을 때 공격을 당했는지 서 있을 때 공격을 당했는지가 다 달라요. 네. 그러다 보면 예, 예. 그 범죄가 저질러진 목표와 동기가 어디에 있었느냐. 예를 또 예를 든다면 뭐 두 사람이 있었는데 네네. 두 사람 박희순하고 상렬이하고 네. 있어요. 두 사람 다 공격을 당했어요. 네네. 그런데 두 사람 다 내 범행의 목표인지 한 사람만 목표인데 같이 있어서 이 사람도 같이 피해를 당한 건지
이런 것을 따져보면 네네. 수사의 방향이 A라는 사람한테 집중될 수 있는 이런 경우들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는데 박희순이 담 타고 넘어가서 도둑질을 한 거고 상렬이는 망만 본 거고 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갈린다 이거죠. 네. 야, 이게 프로파일러인데요. 이거를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겁니까? 이게 한국 경찰에 처음 생긴 게 2000년 2월 9일입니다. 네. 제가 정말 잊어먹지도 않는 게 현장에서 CSI 과학수사위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가 2000년 2월 9일에 한국 경찰에 처음으로 프로파일러 네. 팀이 만들어지면서 제가 이제 글로 선발돼서 발령이 난 거죠. 네네. 그때 시작했다고 봐야 되죠. 2000년 2월 9일이요. 네. 이야. 25년이 그렇게 네. 됐네요. 2000년 하면 네. 뭐 별로 안 된 것 같은데 그렇죠. 벌써 25년이 흘렀습니다. 네. 예. 문자 왔습니다. 문자가 많이 왔는데요. 박지현 씨 보는 라디오 보는데 너무 귀여워요. 권희룡님은 언제부터 그렇게 귀여우셨나요? 아니 나도 이게 공감하는 게 네. 우리 권 교수님 계셔서 그런 게 아니고 상체만 네. 보면 돌제비야. 얼굴이 분유 그러니까. 냄새가 엄청나. 네. 일단 저희 입장에서도 권희룡 교수님이 경기 대상이 아니세요. 우리도 쉬워 보여. 네. 인상이 너무 좋으셔갖고. 그러니까요. 네. 1727님 권희룡 교수님 얼마 전에 너튜브 꼰대이 채널에 아재 개그 배틀 출연하신 거 재밌게 봤습니다. 그때 안 했던 아재 개그 하나만 해주시면 안 되나요? 진짜 저도 이거 봤거든요. 난 아직 못 봤어요. 빵빵 터져요. 아재 개그 뭐 어떤 거예요? 이게 쌓이면 아재 개그가 빵빵 터지잖아요. 네. 뭐 거기서 했던 게 뭐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어차피 이 꼰대이 캐릭터는 굉장히 원래 재밌는 분이잖아요. 네네. 저는 사실 이런 분하고 뭐 웃음 배틀을 할 수는 없으니까. 예예.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액션을 좀 넣어보자. 네. 액션. 예, 그래서 예. 숫자 5가 제일 싫어하는 집은? 5가 제일 싫어하는 집이요? 네. 그러면 그 정답이 뭐냐? 예. 오페라 하우스. 근데 이게 계속 쌓여요. 각자 하나씩. 적금이구나. 그러면 요거 다음 네. 거요. 다음 거. 오페라 하우스. 그 다음에 이제 그 저 제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네. 왕이 공중에 둥둥 떠 있으면 네 글자로. 와. 왕이 궁에 들어가기 싫은 건 궁시렁궁시렁이고 네. 왕이 공중에 떠 있다. 뭘까요? 청취자분들도 한번 맞춰보세요. 왕이 공중에 떠 있다? 예. 네. 정답은 네. 공중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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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이게 은근히 예. 그런 거 중독성이 네. 있는데요. 예, 공중전화. 아주 부끄럽습니다. 아니요, 좋아요, 좋아요. 예, 요 낮에 지금 나무늘보가 네. 엄청 빌려올 텐데. 그렇죠. 잠 깼겠네. 아, 팍팍 깨겠는데. 네네. 네. 박희순 씨 오늘 네. 준비한 게 있죠. 준비한 게 있죠. 저 휘순이가 하루 중에 제일 시간을 많이 쏟는 초록창 네이땡 검색 시간. 그래서 이 시간은요, 휘순이의 폭풍 검색. 제가 지금부터 권희룡 교수님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요. 편하게 답변해 주시고 혹시 틀린 게 있다면 이 자리에서 네, 바로 정정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폭풍 검색.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을 포함해서 범죄자 1000명을 프로파일링했다.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한 20여 년간 제가 현직에 있으면서 네. 여러분들께서 아마 머릿속에 야 그때 이 사건 되게 충격적인데 라고 떠올려지는 사건이 있으시다면 네. 아마 그 사건의 대부분 현장에는 제가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한 3, 4천 건 이상 정도 현장에 투입이 됐었고요. 예. 사실 이제 프로파일러는 뭐 수사를 지휘하거나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네. 이제 수사를 지원하는 역할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예. CSI원도 수사를 지원하는 이제 과학수사 부서잖아요. 네네. 마찬가지로 이 프로파일러도 과학수사팀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사건에 투입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현장에서 수집된 증거들을 분석하고 분석 자료를 만들어서 수사팀에 브리핑을 해주고 이제 형사들이 가서 체포할 수 있는 이제 단서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 1000명이 사실은 좀 넘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이제 체포가 되고 나면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고 어떤 삶의 서사를 갖고 있느냐 그렇죠. 이 범죄자가 태어나서부터 네, 이거를 예.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 면담을 하는 거고요. 그 체포되기 직전에는 이제 수사본부에 투입이 되어가지고
수사팀과 계속 교류를 하면서 이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했는데 이제 결론 말씀드리면 결국 이제 1,000명은 좀 넘지 않나 근데 일단은 이제 수사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종결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이후에 범죄자랑 이제 대화를 한다고 하잖아요. 사람마다 이제 다르겠지만 그 사람들이랑 너가 왜 이렇게 됐었고 이런 것들을 대화하고 난 이후에 저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권 교수님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한 명이잖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왜? 머리 구조가 한계가 있으니까 뭐 어떤 순간들은 이제 남고 어떤 순간들은 진짜 가슴 아프고 지우고 싶은 이런 순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때가 가장 힘드셨어요 하시면서 사실 이제 모든 범죄가 저는 이제 그 아주 끔찍한 사건에만 투입이 되다 보니까 사실 사건은 경중이 없어요. 큰 사건 작은 사건 이런 게 없고 누구에게나 피해를 당한 분은 그 본인이 피해를 당한 사건이 가장 큰 사건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모든 사건이 다 가슴 아픈데 특히 더 이제 가슴 아픈 것은 이제 아이들이 피해를 당했을 때 투입이 되면 정말 그 이제 목표 의식이 있으니까 정말 냉정하게 판단을 하지만 마음 한편이 굉장히 어둡죠. 그걸 이제 목표를 향해서 뚜렷이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극복을 해내죠. 아니 근데 권 교수님한테 이게 많은 분들이 진짜 이게 이거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어도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박기순이랑 저랑 알아요. 권 교수님 오늘 하루 봤으니까 알아요. 그렇죠? 그 사람에 대해서 아니 근데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그 해코지 하는 건 뭐예요? 일면식도 없는 그렇죠. 아무 일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제 소위 무차별 범죄 같은 건데 이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살고 있어도 심리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가족이 고립이, 있는데도. 이런 고립들이 이어지면 세상과 나를 단절시켜버리거든요. 그러면 내가 사는 세상과 대다수의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분리시켜서 이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복함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가족, 사랑 이런 것들을 파괴하려고 하는 심리가 생겨요. 그래서 아주 왜곡된 감정 때문에 무차별 범죄를 저지르고 이 범죄자들은 공통되게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왜 미안해 해야 되지? 왜? 내가 사는 세상과 너희들이 사는 세상은 다른데 나는 미안해 할 이유가 없어. 진짜요?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공동체를 사랑하면서 이런 범죄를 줄이려면 우리 주변에 정말 고립되어 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이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이렇게 프로파일링을 하시면서 뭐 각종 범죄자분들도 만나지만 또 일을 하시면서 뿌듯한 적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범인이 이제 형사들이 체포해서 사건이 해결되면 가장 뿌듯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래도 기억나는 게 하나 있다면 당시에 그 피해를 당할 당시에 피해자가 여학생이었어요. 고등학생이었는데 상처를 많이 입었죠. 다행히 이제 그 사망하지는 않았는데 사건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약속을 했어요. 제가 반드시 범인을 체포해서 너한테 사과하게 만들겠다. 그런데 그 범인이 체포되는 순간에 그 여학생이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지나갔어요. 세월이 지나갔는데 한 10여 년이 지난 후에 그 여학생의 친구가 제 그 SNS에 아마도 제 친구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지금 잘 극복하고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그때 심정이 막 죄책감 막지 못했다고 하는 제 죄책감도 있고 약속을 지켰다라고 하는 이런 감정이 있어서 너무 가슴에 남아 있죠. 아유 참 속상하다 속상해 정말. 자 열렬히들 지금부터 프로파일러에 대해 궁금한 점 또는 프로파일러에게 물어보고 싶은 궁금했던 사건들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샵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자 이쯤에서요 뜨거운 퀴즈 하나 가죠. 박혜순 씨. 프로파일러 다섯 글자를 한국어
대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용의자의 이것과 행동 유형 등을 분석하고 도주 경로나 은신처 등을 추정하는 역할을 하는 수사관이라는 설명이 나오는데요. 다음 중 프로파일러가 분석하는 것은 뭘까요? 1번 용의자의 성격, 2번 용의자의 세수, 양치, 머리 감기 등의 씻는 순서. 네. 얘네는 못 씻게 해야지 평생. 1번은 형, 용의자의 성격이고요. 네네네. 2번은 용의자의 세수, 양치, 머리 감기 등의 씻는 순서입니다. 네. 얘네는 뭐 샴푸 쓸 자격도 없지. 네. 예.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정답 맞춰주신 몇 분을 뽑아서요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예, 2부에서 예,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환기할게요. 쏟아지는 질문 폭격에 핫한 인물이 직접 대답해 드립니다. 뜨거운 인터뷰 줄여서 뜨터뷰. 두상의 월요일 코너 뜨거운 인터뷰 뜨터뷰. 월요일의 남자 월남 박희순 그리고 국내 1호 프로파일러 권일용 교수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예, 박희순 씨 문자 왔습니다. 네, 3984님 보내주셨습니다. 권일용 교수님 집에서 아내분이나 자녀들이 거짓말했을 때 내 눈으로 집어내신 적이 있나요? 그리고 어떤 부분을 눈여겨보면 사람들의 거짓말을 집어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뭔가 방법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아, 이거 너무나 우리가 도움이 될 만한 어떤 그거네요. 저는 네. 근데 만약에 교수님 입장이면 내가 좌비 이러니까 그냥 모르는 척 할 것 같아. 큰 거 아니면은. 몇 번 넘어가지고. 저는 거짓말을 잡아내는 거, 가족들의 거짓말을 잡아내는 것보다는 네. 제가 거짓말하다가 들통난 게 더 많아요. 오히려 그럴 수 있어 집에서는. 맞죠, 맞죠. 그걸 어떻게 할까요? 상대방이. 네. 전 세계에 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아내들은 진정한 프로파일러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맞아 맞아. 제 와이프는 제가 이렇게 약간 눈 밑에가 떨리는 거 보고 거짓말하고 있잖아. 근데 이걸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네. 그런 이제 비언어적인 표현들이나 특징들도 있는데 네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말이 많아져요. 맞아. 왜냐하면 이 심리는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그게 진실이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 끝나는데 맞아.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부언 설명이 많아져요. 말을 줄이자. 일단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특징이죠. 네. 맞아 맞아. 진짜 우리 저 권일룡 교수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 봐도 네. 사자 호랑이는 한번 응 하고 말아요. 근데 배고픈 애들이 계속 뭐 계속 짖고 뭐 쪼고 좋은 팁인데요. 말을 줄이자. 그렇지 그렇지. 간단 명료하게. 예. 네. 자 문자 왔습니다. 최동식님이 보내줬습니다. 권 교수님 마피아 게임 같은 심리 게임은 교수님한테 식은 죽 먹기죠? 네. 아유 근데 이거 해보니까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을 만나서 분석하는 데 좀 특화돼 있지. 네네. 정상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좀 즐겁게 재미있게 이렇게 지내는 것을 찾아내는 특별한 능력은 없는 것 같아요. 교수님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아까 그 사람들 방이랑 정상적인 분들이랑 네. 방이 완전 다르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아까 그 되게 귀한 말씀해 주셨어요. 저 광고 나가는 동안에 도대체 이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올렸더니
이해하면 그게 이상한 거래요. 맞아요. 아. 예. 그래서 범죄자의 마음을 정말 이해한다. 그러면 사실 정상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늘 그게 의아스럽고 네. 화나고 그렇죠. 네. 이런 것이 정상이죠. 그렇죠. 그럴 수 있어.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렇죠. 얘기죠. 네. 예. 뭔가 사정이 있겠지. 뭔 사정이 그거는 있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행위하고 범죄를 뭐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자, 박희순 씨 네. 앞에서 내드린 퀴즈 정답 좀 확인하죠. 네, 프로파일러 다섯 글자 한국어 대사전에서 찾아보면 용의자의 이것과 행동 유형 등을 분석하고 도주 경로나 은신처 등을 추정하는 역할을 하는 수사관이라는 설명이 나오는데요. 다음 중 프로파일러가 분석하는 것은 뭘까요? 1번 용의자의 성격, 2번 용의자의 세수, 양치, 머리 감기 등의 씻는 순서. 네, 이게 문제였죠. 네, 네. 도착한 문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2133님 1번 용의자의 성격, 내가 낳은 자식 성격도 모르는데 생판 모르는 사람 성격을 분석하시는 능력 대단하세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4646님 정답 1번 용의자의 성격. 권희룡님은 사람의 얼굴 행동만 대충 봐도 대략의 성격이 보이시나요? 궁금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오늘 그 박희선하고 상렬이 오늘 저 처음 봤잖아요. 네. 어떤 것 같아요? 예, 짧게 짧게 한번. 아니 아 진짜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네네. 아, 맞으면 박희순? 맞다고 인정하겠습니다. 박희선 어떤 사람이다. 뭐 네네네. 지상렬은 좀 어떤 사람이다. 아 그런 걸까지 제가 이제 분석하기 좀 어려운데. 예, 예, 예. 박희순 씨는 이렇게 평상시 제가 이렇게 보면 네.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커서 네. 자기 주장을 끝까지 이어가지는 못하는 좀 타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맞습니다. 오호. 네, 그래서 늘 그런 것들이 이제 남을 배려하고 신경 쓰다 보니까 네. 자기 걸 많이 희생하고 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 네. 네. 지상렬 씨는 뭐 사실 굉장히 강한 척은 하지만 네, 네. 아마도 누군가 부탁하면 아마 거절을 거의 못하는 이런 타입이지 않을까. 우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와, 우와, 우와. 거짓말을 못 시키겠네. 용하시다 진짜. 아, 뛰어든 돈만 해도 엄청납니다. 네. 이야 대단하시다 진짜. 와 권일룡 프로파일러님 그래서 오늘의 퀴즈 정답은 뭐죠? 예, 정답은 1번 용의자의 성격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네. 2번도 크게 틀리진 않아요. 오? 물론 우리가 이제 뭐 범죄 현장에서 이 범인이 세수, 양치, 머리 감기 순서까지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네네. 씻고 다니는 인간인지 평소에 좀 그런 것들에 소홀한 사람인지 이런 타입들은 찾아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범죄 현장도 네. 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해놓은 그 증거인멸의 방식들이 그렇죠. 네. 뭐 닦아놓고 다 달라요. 뭐. 그래서 자기 삶의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이죠. 평상시의 네. 행동 습관이 범죄 현장에 많이 나타나요. 연결이 되는구나. 그럼 만약에 평소에 좀 양치도 덜하고 머리도 안 감아 그놈이. 그럼 어때요? 굉장히 무관심해요. 범죄 현장이 어지럽혀져 있고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대로 그냥 놔둬요. 네. 아주 방치해버리고 또 근데 이제 어떤 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 기준에 딱 맞게 정리를 해놓고 가는 범죄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심지어 그 이제 뭐 장롱에서 네. 보석함을 꺼내가지고 금품을 네. 강취해 가잖아요. 네. 다시 보자기를 그대로 쌓아서 그대로 넣어놓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유 열받아가지고 예예. 그거는 이제 예를 들면 뭐 발견이 지연되려고 하는 이유도 있어요. 예. 이게 그대로 놓여 있으면 보통 매일 이렇게 점검하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네. 없어졌는지는 모르니까 네네. 신고를 지연하기 위한 방법도 있지만 네네. 자기 기준에 그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으면 불편한 범죄자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행동 특성들이 한두 가지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범죄 현장 전체를 분석해 보면 많이 나타나죠. 아니 근데 이거 뭐 저 권 교수님 일반화 시킬 수는 없는데 박기순 씨 뭐 네. 했을 때 그 뭐 이렇게 해코지하는 거 말고 뭐 훔쳐가는 거는 그 분명히 아는 놈이 손대는 거다 이런 얘기 있는데 그거는 뭐 이제 범죄 의도에 따라서 다르죠. 네네. 근데 뭐 대체적으로 기금속 같은 경우에는 절도 전과가 있고 처분할 수 있어야만 가능하기 그쵸. 때문에 유통을 해야 되니까 팔 수가 있어야지 예. 그래서 예. 이제 그런 경력을 갖고 있는 범죄자들이 많죠. 예, 박희순 씨. 드라마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에서 우리 김남길 씨가 교수님을 모델로 한 프로파일러를 연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작품으로 김남길 씨가 SBS 연기 대상도 받았는데 당시
수상 소감을 보니까요. 이 이야기의 시작이 된 권일용 교수님의 좋은 이야기와 조언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또 그런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아하. 네. 아,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은 프로팔로우님에게 어떤 작품이었나요? 사실 이 책을 제가 쓰려고 하지는 마음을 먹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범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굳이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보다는 그 범죄로 인해서 그 피해자나 가족들이 지금도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들을 기록을 좀 해놓자. 네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범죄자가 아니고 피해자들이다.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지금 책을 한 권 갖고 왔는데 네네. 지상렬 씨한테 이제 한 권 드리려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예. 마침 어저께 또 여기 이제 김남길 배우랑 같이 출연을 했던 진성규 배우를 어저께 만나가지고 야. 같이 사인을 좀 받았습니다. 아, 이야 귀한 책이다. 야, 귀해요, 같이 귀해요. 또 이 매시업을 그러니까. 해주셨네. 그러니까. 아, 야야. 자 고맙습니다. 아. 김남길 배우도 어렸을 때 참 제가 많이 봤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음복도 못했는데 요즘엔 좀 한다고 연기도 엄청 잘하죠. 네. 예. 김금희님. 네. 드라마에서 네. 김남길 배우가 권일용 교수님 역할을 했을 때 어땠나요? 나도 그만큼 잘생겼다 생각해 보셨나요? 이렇게. 하, 이거 참. 지금도 네. 고통받고 있는데요. 네네네. 사실 뭐 외모로 비교할 수는 없죠. 그러나 네네네. 정말 김남길 배우가 그 뜻을 잘 이해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많은 지금 범죄 드라마들이 범죄자의 초점이 맞춰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 범죄자의 심리가 어떠냐, 뭐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느냐 이런 것만 관심이 있는데 끝없이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은 피해자들의 고통이다라는 얘기를 표현으로 해야 되잖아요. 네. 말도 못 하고 몸짓으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네. 이 표정 연기를 할 때 굉장히 힘들어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표현이 되어줘서 저는 이제 고맙죠. 네. 저는 뭐 방금 전에 이제 우리 권 교수님한테 예, 책 선물을 받았는데 끝까지 이제 완판을 해야겠어요. 네. 완독해야 됩니다. 완독. 예, 예. 네. 글이 쬐끔하지만 제가 돋보기 네. 쓰고 예, 한 일주일 안에 완독하겠습니다. 네. 예.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법 영상 분석을 하는 우리 황민구 박사님께서 김남길과 권일용의 닮은 걸 확률을 영상 분석했는데 0.2%가 나왔다고 합니다. 0.2%면 네. 제 시력인데요, 지금. 네, 0.2 예. 그러면은 네. 아니 그냥 네. 이게 근데 이 황민구 박사 제가 좀 가까운데. 네네네.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굳이 이런 거를 뭐 안 해도 되는 건데. 근데 네. 네. 정말 가슴 아픈 얘기가 뭐냐면 네. 아무나 해도 네. 보통 1%는 나온대요. 아 진짜요? 야 0.2면은 정말. 어디가 닮은 거예요? 외계인 아니야 서로? 아니, 그냥 눈코 입이 서로 있다 이 정도. 네. 네네. 근데 저는 그 예전서부터 이제 어르신들이 권일용 교수님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뭐 일반화 시킬 수는 없는데 콩콩 팥팥이다. 네. 아무래도 그 뭐 마더파더의 그 영향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어떤 유전자적인 요인들도 있고 네네. 또 가족 내에서 재생산되는 문화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이제 성격이 형성되어 가기 때문에 네. 쉽게 잘 변하지 않죠. 네. 그것들이 이제 범죄 현장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예, 예, 예. 그것을 읽어내기 위해서 이제 프로파일러가 등장을 하게 되죠. 네. 그러면 그 이렇게 저기 뭐 추적하다 보면은 이제 뭐 네. 그쪽 뭐 조상님들도 이렇게 쓱 이렇게 다 이렇게 서치하고 이러겠네요. 그런 경우들도 있죠. 예예예. 예, 예. 네. 네. 제 그리고 지금부터는 그 악의 마음을 네. 읽는 자들의 나온 장면을 들어보면서 프로파일러를 조금 더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의자에게 이제 교묘하게 이제 질문을 해서 자백하게 만드는 이제 장면이라고 하는데 일단 주시죠. 지금 네가 한 짓 심각한 범죄야. 가위로 문을 따다 현장에서 걸렸는데 그게 살인 흉기가 될 수도 있었어. 그냥 가위였는데요. 가위도 충분히 살인 흉기가 될 수 있어. 찌를 수 있으니까. 가위로 사람을 어떻게 찔러요? 끔찍하게. 그렇게 남의 집에 몰래 들어온 게 몇 번이나 돼? 이번이 처음이죠, 당연히. 너 담도 탈 줄 알지? 요즘 턴 애들 보니까 삼충도 거뜬하던데? 젊어서 그런가? 기운들도 좋아. 배관 타면 쉬워요. 배관 탈 줄 알아?
예전에 탄집은 몇 층이었는데? 거긴 사람이 없었나 보네. 안 걸린 거 보니까. 네, 사람 있는지도 안 털죠. 아, 방금 들으신 컷이 극중 프로파일러 김남길 씨가 범인에게 질문하면서 배관을 통해 들어왔다는 자백을 받아내는 장면이었는데요. 아니 프로파일러가 이렇게 그 용의자나 범죄자랑 만나는 경우가 뭐 있나요? 아까도 뭐 그렇죠. 말씀하셨지만 네. 뭐. 이제 예. 그 범죄자가 만나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네. 체포가 되었을 때 이제 사건이 해결되고 나면 그 범죄의 목적과 동기, 그다음 범죄자의 프로필을 만들기 위해서 면담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만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모든 증거에 의해서 범인이 체포됐는데 끝까지 부인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자백을 받기 위해서 투입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난 아니야. 난 그렇죠. 아니야. 끝까지 부인을 예, 예. 하기 때문에 네. 이제 기존의 수사 방법으로는 어려우니까 예. 프로파일러가 투입되어 가지고 대화를 나누면서 어떤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이 되어야 될 것인지를 파악하는 일은 분석하는 면담이 있습니다. 네네. 이 과정에서 이제 자백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심리는 뭐죠? 그 전까지는 계속 부인을 하다가 네. 갑자기 자백을. 근데 범죄자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판단의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말 나의 죄를 뉘우쳐서 자백하는 게 아니고 네. 야, 이 정도 되면 내가 판단했을 때 빨리 자백해서 빨리 재판이라도 진행돼서 빨리빨리 끝나는 게 낫지 더 이상은 무리다라고 하는 자기 기준의 판단의 기준이 바뀌는 거거든요. 제 나름대로 머리 굴리는 거네. 그래서 그 기준들을 이제 대화를 통해서 이제 심리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는 이런 작업들을 하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 그 권 교수님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요. 자기 기준에서 아 내가 이 정도 하고 빨리 재판 받고 내가 피곤하니까 빨리 뭐 깜빵을 들어가든 소음번호 네. 달아야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뇌 구조가 세팅이 돼 있는데 뭐 심신미약 뭐 이런 건 뭐예요? 그거는 이제 그 어쨌든 우린 프로가 아닌가 뭐 잘은 모르겠지만 네,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네, 네. 합리화시키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이 네. 책임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형량이 낮아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한테 유리해지니까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 그렇죠. 거의 지금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이 알코올 문제, 이렇게 술을 마시고 내가 뭐 실수로 저질렀다. 네네. 이것은 심신미약으로 인정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자기 고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평상시에 내가 술을 마시고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면 예, 예. 자기가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술을 마시는 것도 고의다. 이렇게 이제 고의 처벌을 하게 되죠. 어떤 이야기인 줄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제가 그 뭐 저 뭐 그 교수님도 이야기했지만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시간이 되면 제가 네. 그 영화에서는 이 에드워드 노튼하고 이제 리차드 기어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리차드 기어가 거기에서 이제 우리 권 교수님 같은 그 역할이고 리차드 기어 아 에드워드 노튼이 여기저기 다 해코지하고 다녔는데 결말은 무죄로 돼요. 아 심신미약 뭐 이런 비슷한 네, 네, 거로 네, 네, 네. 그렇게 종결이 됩니다. 그 영화 받고 그 영화 보고선도 완전히 본네트가 날아갔거든요. 영화지만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얘가 분명히 범죄를 저질렀는데 읍든 거로. 그러니까 이제 그게 범죄 상황이 저질러진 것이 확인이 됐다면 네네. 지금 예를 들면 심신 상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신적인 문제가 있거나 판단 능력이 떨어졌을 때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런 문제로 인해서 범죄가 저질러졌다고 하면 무죄라고 해서 석방을 시키는 게 아니고 네네. 치료 감호라고 해서 네네. 어차피 치료 더 이상의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구금 상태에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그렇게 이제 끝나니까 야 저게 저럴 수도 있나 다친 거가 있는데 예. 그건 이제 영화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 그러니까 영화에 제가 뭐 이제 쭉 네. 보는데도 너무 화가 화나죠, 나가지고 당연히 네네네. 한윤아님. 네. 권일영 교수님 정말 팬입니다. 범죄자들 만났을 때 처음 기싸움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인터뷰를 봤어요. 네. 기선제압을 하는 노하우가 따로 있으신가요? 무섭진 않으셨나요? 네. 이 사실 프로파일러의 그 기법을 하나만 소개를 시켜드리면 네. 프로파일러가 들어가가지고 범죄자들한테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아... 하고 싶은 말을 질문해서 말을 하게 만드는 것이 고수의 프로파일러예요. 그래서 저는 가면 제가 먼저 말을 막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말을 할 때까지 이제
팽팽한 심리전을 펼치면서 기다리는 거죠. 오. 너무 궁금한데 그러면은 제가 프로파일러로 이제 활동하시는데 제가 만약에 범죄자예요. 어허. 막상 만나셨어요. 어떻게 얘기하시나요? 그 상황을 좀. 그거는 네네. 성격과 성향에 따라서 네네네. 그 사람이 말하고 싶은 것들이 다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들어가기 전에 예를 들면 박희순 씨면 박희순 씨의 평상시 성향이 어떤 사람인지를 제가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좀 외견상 볼 때 그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 이런 것들이 좀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네. 네. 맞고요. 이런 성향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늘 신경 쓰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가장 마음에 이렇게 쓰이고 또 뭔가 내가 해주고 싶은 사람이 주변에 누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사건 얘기를 먼저 시작합니다. 아, 지금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마음에 쓰이는 사람이 아무래도 가족이겠죠. 그렇죠. 아내나 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얘기가 이어지는 겁니다. 아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가 갖고 있는 삶의 서사와 심리를 분석을 해 나가면서 범죄의 이야기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상렬이는요? 상렬이는 아, 나 여기 뭐 점집도 아니고 이게 사건을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언급하는 게 아니라. 그의 외부적인 어떤 그런 것들 일련의 그런 것들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사건으로 점차 그렇죠. 접근하는 거죠. 그렇다 보면 이 범죄자들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냐면 아, 이 사람은 내가 얘기하는 걸 좀 들어주겠구나 라고 하는 친밀감을 스스로 형성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이어나가기 시작을 하죠. 상렬이한테는 뭐 어떻게 말 거시겠어요. 지금 3시간째 팽팽하게 있는 거예요. 얘기 안 하고 있어 나도. 짜장면도 안 먹어. 짜장면도 안 먹어. 저는 1시간 이상 얘기 안 한 적도 있어요. 그러면 상렬이는 술 얘기 먼저 꺼내나요? 그럴 수 있죠. 광고 좀 듣고 오겠습니다. 광고요. 고민 타파 버라이어티 뜨거우면 주상률 뜨거운 인터뷰, 뜨터뷰, 개그맨 박혜선 씨 프로파일러 권일용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와, 시간이 금박입니다. 저희가 몰입도가 진짜 상당했습니다. 2386님 또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프로파일러들은 스트레스나 트라우마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인 것 말고도 영화에서 보는 것 같은 심리치료나 상담 프로그램이 지원되나요?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요. 뭐 소맥이 최고긴 한데. 소맥. 근데 사실 저는 어떻게 이걸 견뎠냐면 가장 소중한 것이 동료들이에요. 그래서 동료들하고 사건이 끝나고 나면 사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수다를 떨면서 일상적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사건을 완전히 내려놓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제가 그래 이건 나 혼자 겪는 거 아니야. 내 동료가 같이 있고 우리 서로 지지하잖아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행복감이 느껴져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극복을 해야 된다. 이것이 제가 제안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도 뭐 저 권 교수님하고 이제 다른 얘기인데 박희순 씨도 아시겠지만 저도 예를 들어서 다 프로니까 프로니까 저도 될 수 있으면 일 끝나고 난 다음에는 방송 얘기하지 말자 이런 주의. 굉장히 중요한 말씀. 야, 일 얘기하지 마. 입 닫아. 저는 일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할 일 얘기가 없어요. 본의 아니게. 쌍방이어야 되는데. 저는 일 얘기를 그래서 안 합니다.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뜻터뷰 공식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프로파일러 하시겠어요? 네, 저는 이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기 때문에 제 인생에서 어떤 환경이 되더라도 다시 또 태어나도 이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근데 뭐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진짜 이게 어렵고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럼 다른 시선에서 본다는 게 뭐 구체적으로 뭐 어떤 거예요? 뭐 일을 해결하면서 그것은 저희가 어떤 건 줄 알겠는데 권 교수님이 봤을 때 본인만의 시각으로 봤을 때요. 대부분 이제 그런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뭐 성선설, 성악설, 사람이 태어날 때 악했느냐, 선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왜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다르게 행동하느냐 이걸 고민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는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노력을 해 나가는데
힘들다는 이유로 남을 공격하고 남의 가지고 있는 것을 뺏어오고 이런다면 왜 같은 상황에서 다르게 행동하지? 이것을 찾는 것이 우리 사회가 범죄를 줄이는 본질적인 고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같은 해수욕장에 꼭 같이 수영하러 갔는데 딴짓하고 있고. 그렇죠. 네, 맞아요. 야, 문자 좀 더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정경희님, 오늘은 정말 더 시간 순삭인 것 같아요. 다음에 한 번 더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내주셨고, 이승환님, 뜻허브 참 좋아하는 코너인데 다양한 분야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직접 나와서 얘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어디에서 이런 인터뷰 내용을 듣겠습니까? 권희룡 교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아, 네. 네. 이러니까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럼. 네. 안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야. 네.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있으니까 대한민국 보일러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네, 훌륭했습니다. 네. 아, 너무 좋잖아요. 예예. 예. 저희 오늘 여기 뭐 뜨거운 지상렬 나오셨는데 네. 뭐 전문가의 시선으로 어땠습니까? 아,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특히 들으시면서 이렇게 따뜻한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용기가 생깁니다. 아. 세상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느껴집니다. 아, beautiful. 네. 아이,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귀한 시간 한 번 더 만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